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2, 3년, 3, 4년 사이에 고력이 상당히 심했을 터이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다 했다 소리가 나와.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네. 우리 기준님 지금 눈 뜨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네. 참 기적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어. 네.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네.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위태위태하게 살아오셨던 말씀이야. 네, 어? 아이들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어. 네. 내 가정 자체도 없고 내 부모 자체도 없어. 네, 우리 기준님은 오로지 그냥 내 자식 때문에 살아오셨다 소리가 나와. 어? 우리 기준님은 올해까지만 해도 네.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어. 네, 좀 내 인생이 햇빛이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깜깜해 보이는 분이셔. 근데 우리 기준님 그 직성에 진짜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와, 나 오늘 처음부터 말이 되게 세게 나오네. 네. 예? 우리 기준님 있잖아요. 네. 기준님은 내 옆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지금은 너무 약해 보여. 살아있는 것 자체도 힘든 사람처럼 보여. 정말 승질머리냐고는 진짜 뭐 같아갖고 우리 기준님하고 부딪히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참 기적이야. 진짜 말 그대로 기적이야. 기준님 지금 이혼해서 혼자 산 지 얼마나 되셨어? 한 5, 6년 되셨어? 네. 그 세월에 지금 아이들을 보자니 지금 좀 있으면 30대인데 네. 그 오랜 시간을 같이 살면서 네. 그 5, 6년이라는 세월이 네. 정말 나한테는 평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거야. 편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 하나 없는 것 자체가 네. 내 결혼 생활에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그분으로 보자 하면 네. 참 진짜 인간으로 치면 말종이야. 걔 막나야 걔 막나니. 어때요? 기준님이 생각하기에. 네. 예? 죄송하지만 네. 지금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온 분한테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런 분이셔. 내 와이프가 있다 치더라도 내 주변을 서성이며 네. 모든 여자가 내 여자고 네. 모든 사람이 내 발밑에 있어야 되고 맞아요. 내가 1등이어야 되고 내가 대장이어야 되고 네, 맞아요. 하지만 속을 까뒤집어 보면 네. 집불 아무것도 없는데 네, 맞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야. 혼자 그러고 네, 그런 사람하고 지금까지 사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 그리고 기준님, 네. 올, 이제 저희는 이제 10월 상달에 들어서면서 네. 내년의 기운이 이제 들어온다 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기준님, 새로운 기운이 돌면서 네. 기준님 뭐 또 다른 거 하나 시작하시려고 하는 게 있지? 네, 조금 더 넓히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사람이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없이 이렇게 거래처를 하나를 더 뚫고 싶은데 네. 방향도 좀 궁금하고. 방향이요? 예, 예, 방향은 상관없어. 방향은 상관없고 예. 제가 가서 두드리면 네. 이렇게 하나든 둘이든 가능한지. 네네네. 우리 기준님 네. 지금까지 기준님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네. 어떠한 거래처를 뚫든 사람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하게 되면 네. 우리 기준님은 먼저 알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지 저 사람이 날 뒤통수를 치고 갈지 네, 네. 대충 감이 오시는 분이 기준님이야. 네. 근데 뭘 방향을 봐. 가서 내가 마음에 안 내키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네. 내가 가려고 하다가도 네. 정말 저기는 내가 뚫어야 되는 거래처야.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다 아 오늘 한번 가볼까? 네. 가려고 하는데 뭔 일이 생겨. 그래서 못 가게 돼. 안 가면 돼. 네네. 그렇게 네. 상황이 네. 그렇게 직성이 높으신 분이야. 네. 그렇게 감으로 사셔야 되는 분이야. 어? 네. 그런 기준이 문 방향을 봐. 방향을 보기. 그런 거 안 봐. 그런 건 없어도 되고 네네. 우리 기준님은 네. 그렇게 내년에 지금 바로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내년에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내년에. 올해는 조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네. 지금 작년부터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이제 넓혀간 상황이 안정된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이제 경기 자체가 불안불안하니까 하나 가지고는 불안해서 또 한쪽을 더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한지 네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고 그렇게 넓히셔야 돼. 넓혀요. 네 기운이 그렇게 들어와. 운자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네. 넓히시는 게 맞고 네. 기준님 이렇게 마스크 좀 내려보시고. 네. 그래. 기준님. 네. 잘 들으셔. 네. 기준님 이제까지 네. 정말 힘들게 사시라고 고생 많으셨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그거 지금 네. 넓히시면서 네. 하나 더 하시면서 네. 이제부터는 아 내가 이제 살만하구나 하실 거야. 지금까지 네. 그 운 막아갖고 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 지금까지 액땜도 많이 하셨을 테고 네. 사람들한테 참 많이 구슬에도 오르셨을 테고 정말 나는 하지도 않은 일 나는 정말 네.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네. 내가 쓰레기가 돼 있었을 테고 네. 우리 기준님이 그래 살아오셨을 텐데 네. 그 액맥에 해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소리가 나왔구나. 아, 네. 기준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거 시작하면서부터 네. 운은 터 나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하셔. 고맙습니다. 아, 고맙긴 뭘 고마워. 내가 뭐 해준 것도 아니고, 어? 네. 기준님이 그렇게 막아갖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 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네. 예진혁에 다 포기하고 말았어. 어? 네. 그러고 기준님, 네. 꿈에서 좀 헤매고 다니지 좀 나. 어? 왜 웃어? 맞아요. 어? 참... 네. 좀, 네. 내가 현실에 직시하면서 네. 살고 자꾸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응? 기준님 정말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현실적인 사람이거든. 네 맞아요. 근데 꿈에서만큼이라도 내가 뭐를 자꾸 만들어내고 뭘 갖다 조합을 시키고 뭐를 이렇게 갖다 껴맞추려고 하는 게 보여. 네. 그러지 마셔. 아셨지? 그게 잘못하면 나한테 네. 화근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 어? 그 기준님 네. 남자가 있어. 이성이 있어. 네. 그 이성조차도 네. 우리 기준님 이제 질릴 때 됐잖아. 사람한테. 네. 그죠? 아니 사람한테 아니라 내 남자가 있다 하면 네. 내 남자한테 질릴 때도 됐잖아.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기준님은 그렇게 하셔. 네. 근데 꿈에서도 네. 그거를 갖다 만들어내서 껴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면 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그 내가 그냥 비유를 한 거야. 네. 모든 일 자체가 그래. 네. 기준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돼.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네. 기준님 생각에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네, 싶으면 그냥 하세요.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네. 하게 되면 딴 사람들이 어 저게 맞았네 이 소리가 나와. 네. 그죠? 네. 그게 기준님의 삶이야. 그래서 기준님이 지금 내년에 뭔가를 하나 시작하시는 것도 네.
본인의 생각, 본인이 준비를 해갖고 온 것도 있겠지만 네. 기준님만의 생각 자체는 아니란 얘기야. 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게 좋아. 아, 그리고 선생님 사실은 제가 법인체로 만들고 네. 싶은데 네. 가능한지. 법인체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하고 있는 일에 제 멘토가 계시는데 네. 멘토는 법인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연합으로 가자고 네. 이렇게 얘기는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멘토 저는 그런 거는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 뒤통수 치는 그 자체가 싫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희 멘토하고 계속 유지하고 서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네네. 제가 가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멘토도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기 이뻐라 하세요.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어제 여기 오기 전에 멘토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또 다른 업체하고 또 다른 업체. 그러니까 새 업체를 이렇게 같이 끌고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는데. 그거는. 법인을 만들어서 네네.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건 상관없어. 네. 근데 저 혼자. 예. 기준님이 네. 다른 곳하고 연결을 해서 네네. 다른 분이 그거를 관리를 해주면서 가는 거는 안 돼. 그거는 잘못하면 네. 그분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가 있는데 네. 기준님 같은 경우는 누구의 손에서 놀아나실 분이 아니거든. 네.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분하고 멀어지게 돼. 그분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진짜 제가 나락에 서 있었고 내가 진짜 숨을 못 쉴 정도였으니까 네. 힘든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해볼 테냐 그래가지고 제가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안 져버리고 이렇게 좋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혼자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네. 다른 곳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네. 그분하고 꼭 말썽이 생겨. 다른 사람하고도 말썽이 생기지만 그분하고도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기준님이 의지하던 네. 사람 자체가 끊어져 나가게 되잖아. 근데 그분 자체는 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공동으로 가지 말고 혼자 단독적으로 가세요. 네. 아셨지?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우리 장남자손 좀 봅시다. 우리 네. 장남자손 같은 경우에 예. 올해 예.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소리가 나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참 즐거움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이 아이 예.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게 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돌아왔을 거야. 올 한 해. 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네. 아이예요. 이 아이는 네. 내가 뭘 해야 되겠어. 그러면 네. 그걸 공부를 하게 되면 네. 맞아요. 계획을 짜놓고 진짜 한 시간도 허튼 짓 안 해가면서 공부하는 아이가 네. 이 아이야. 이렇게 울면서 공부해. 졸린데 네. 공부를 해야 하니까 울면서 공부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가 한 게 있으면 그것만 보고 가요. 네.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네. 기준님이 살 수 있었던 네. 하나의 희망이자 끈이 이 아이였을 거야. 네, 어? 맞아요. 정말 올바르게 가고 네. 진짜 도덕이라는 거를 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아이가 이 아이야. 네, 맞아요. 네, 그런 아이를 보고 네. 오다 보니 이 아이는 근데 참 웃기는 게 네. 아버지의 그 지랄 같은 성격과 네. 어머니의 그 직성을 네. 좋은 쪽으로만 다 빼다 박아서 이 아이는 그 고집에 네. 그 직성에 그렇게 살아야 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네. 그 저는 향후 바람이 다른 건 없고 이렇게 떠돌다가 정착을 해서 네. 이렇게 교수로 가고 네. 그걸 바라는데 그게 가능한 네네. 간... 네. 아이는 네. 정말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 아이는 네. 한두 해 전에 목표를 세우는 아이가 아니야. 맞아요.
어려서부터 목표를 세워놨으면 네, 그걸 맞아요. 가기 위해서 네, 맞아요. 하나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아이지, 네. 그냥, 아, 난 저걸 해야 돼. 허황되게 저걸 해야 돼서 확 뛰어넘는 아이가 아니거든. 아니에요, 맞아요, 네.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하나 지금 자기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쌓아가는 아이야.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이 아이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선생님 염분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이 아이는 네. 자기의 그 여자, 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 여자 자체도 이 아이는 계획성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야. 참 진짜 재미없는 아이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착실하고 정말 든든한 아들내미지만 이성적으로 본다 하면 정말 재미없는 아이야. 그래도 자상한데. 자상은 하지. 자상은 한데, 네. 여자를 만나는 것조차도 계획을 세워놓고 만나야 되고,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아이야. 이게 자기 틀에서 벗어나면 네. 진짜 큰일 나는지 아는 아이야. 근데 이 아이는 33, 34 정도 되면, 이 아이는 엄마, 나 이제 장가 갈 거예요. 할 거야. 그럼 감사하죠. 아, 뭘 감사해. 지가 그때 가면, 지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서, 지가 발판은 이제 다 만들었다 셈 치고, 그때 가면, 아, 내가 내 자력으로다가도 내가 이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엄마, 나 이제 결혼 좀 한번 해보려고 할 거야. 이 아이가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이성한테, 눈길을 안 주고 이성한테 매력이 없는 아이도 아니야. 네, 맞아요. 주변에 따는 사람들도 참 많아. 그러고 이 아이는,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그, 도화살 홍염살이라는 거 알아? 예, 도화살. 이 아이는 도화살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머시매가 네. 이성들이 꼬여. 아니, 아직은 네. 지가 밀어내는 것뿐이지, 그렇게 꼬이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염분이 언제 들어와요? 결혼해요? 이거는 안 물어보셔도 돼. 뭘 고마워, 고맙긴. 아니, 그 나한테 고마울 건 없어. 본인이 아이들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손 이렇게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손이 잘 되는 게 아이, 그럼요. 네. 다른 건 근데 아이들 둘다 없고. 네. 정말 괜찮아. 고맙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아이고,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아이야. 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 막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아이가 이 막내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넓은 곳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벌써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지금 여기서 정말 고생을 해서 내가 뭐를 만들어 놓는다 치면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여기서 다른 걸로다가 이만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올 수전에 이동이 들어오고 문서가 들어와. 들어왔을 거야. 올해 뭐 해봐야 뭐 지금 이제 몇 달이나 남았다고. 그렇게 들어왔을 터이고, 이 아이는 올 수전이 지나가서 내년 수전이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조금 살짝 기운은 꺾여. 하지만 그 기운 자체도 이 아이는 지가 알아.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갈 거다. 지가 먼저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 둘다 우리 엄마한테, 기준님한테, 정말 이쁘고 착한 아이들이지만, 기준님한테 진짜 말썽 한번 안 부린 아이들일 거야. 말썽을 부리면 우리 엄마가 부렸지, 아이들이 부린 게 없을 거야. 한 번도 뭐 학교에 가 불려간 적도 없고, 뭐 담배도 안 피웠고, 오토바이도 한번안 타고, 그냥 곱게만 컸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자체가 그런 아이들이에요. 우리 기준님도 정말 힘들게 잘 살아오셨어. 잘 살아오셨고,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되는 연부터 개묘년부터는 정말 괜찮으실 거야. 아 이제 좀 내가 한숨 쉬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떨치고 이제 얼굴에 웃음기만 띄시고 기운 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셔. 라고 아이들도 정말 괜찮아. 괜찮다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 뒷바라지 해가면서 새 가족이 참 이쁘게 잘 살 거야. 그러고 서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서로 남한테 떠미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생길 수는 있어. 그거는 웃으면서 이쁘잖아. 서로 떠밀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어떠한 잘못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고 그런 와중에 모든 게 풀려나가고 잘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선생님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향후 제가 그냥 앞으로 바램이라면 작은 상가를 하나 사고 싶은데 가능한지. 네. 기준님. 네. 제가 저 내기 하나예요. 네. 기준님 내년에 네. 내년 한 요맘때쯤 되면 네. 어떠한 사람이 됐든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가가 됐든 네. 계약 문건이 하나 들어올 거야. 내년에요? 네. 사람이든 문서든? 사람의 소개로 들어오든 네. 아니면 기준님이 지나가다가 아유 이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했던 건물이 우연찮게 나한테 들어오든 땅에서 내가 새로 건물을 져서 올라가든 그렇게 우연찮게 계약이 하나 써질 거야. 그러면 써지게 되면 늑달같이 달려오셔. 아셨지? 고맙습니다. 이맘때 선생님 이맘때요? 네. 그러면 저는 사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지금 저하고 내기하신 분들 중에 저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아니 혼날 줄 알고 그랬는데 뭐 혼날 게 뭐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시니까. 아니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잘 살아오셨어. 진짜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잖아. 근데 그 중년 뭐 노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올까지야. 올까지 정말 힘들게 잘 살아오셨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나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셔. 그러면 저는 그냥 자식 잘 되는 것만 보고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셔. 고맙습니다. 아셨지? 그러고 남자가 들어오는데 남자는 한 2-3년? 2-3년 정도는 그냥 주변에 그냥 친구로 그렇게 두셔. 아셨지? 연자가 들어오는 거는 2년, 3년? 3년 정도 지나야 되실 거야. 그러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잡아주고 나를 좀 나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은 그때쯤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저기는 아니죠. 저도 그거를 자꾸 느끼니까 이렇게 있다가 또 막 이러면 또 그래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저쪽에서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러고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도 또 내 자식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절대 있는 티도 내지 말고 없는 티 내지도 말고 옷 깔끔하게 입고 다녀라 힘든 티도 내지 말아라 항상 엄마가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네. 우리 기준님은 한 3년 뒤에 그렇게 들어오면 그분하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니까. 아셨죠? 근데 무서워요. 뭘 이제 다 끝났어. 사람이 무서워요.
얼마나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 얼마나 되었으면 사람이 무섭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가장이라는 사람이 무섭다 소리가 나오겠어. 무서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 너무 무서워요. 뭐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아니요, 선생님. 그냥 제 자손 잘 되면 됐고. 그리고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야 돼. 제 노후가 이제 제가 벌어서 제가 살아야 하니까. 네. 제 노후가 이제 평탄한 건지. 아, 평탄하세요. 지금부터. 네. 정말 괜찮아지신다니까. 네. 내가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점 써본 게. 네.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하면 언제든 전화해. 언제든 전화하시. 아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할 건 없어. 잘 된다고 하니까. 감사할 건 없고. 네. 정말 괜찮으신 분이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이야. 네. 네. 저 진짜. 진짜 아이들이 없었다 하면 기준님은. 네. 이 세상뿐이 아니셔. 네. 솔직히. 맨날 고층이 20층에서 맨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셔야 되는 분이야. 맨날. 우울증이 와도 예진역에 왔고. 네. 조울증이 와도 예진역에 오신 분이야. 근데. 네.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이야기한 내 자식, 내. 네.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주홍글씨를 주면 안 되니까. 네. 잘하셨어. 그 아이들 가슴에. 네. 정말 큰 대못을 박을 수 있었던 분인데. 네. 잘 이겨내시고 고생 많으셨어. 네.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좋은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아이, 별 말씀을. 아유, 이제 괜찮으신 분이니까. 네.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네. 네. 나쁜 얘기가 나와야. 내년 선생님, 내년 이맘때쯤에 올게요. 네. 어, 선생님 말씀대로 저 정말 건물 사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올게요. 선생님. 네, 그러세요. 네. 네. 저 가봐도 되나요? 네네.